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된장 담아 볼 거예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농막 밭에 장독대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된장 담그는 거 배워보고 제 항아리를 고향의 장독대 한쪽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된장 담그러 왔는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맨날 엄마 집에서 된장 떠다 먹었죠? 오늘 된장 한번 제가 담그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 매주 행사할 때 매주 한 말씩 그 여섯 장 사놓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먼저 담아볼 거예요. 엉아들 이 영상 보고 따라서 담그시면 돼요. 안 사신 분들은 된장 담그는 거 보시고 배우세요. 그래서 하면 되죠. 저 들어가 볼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우, 저 마중 나오셨어요? 아니, 날씨가 뭐야, 풀려야 되는데 더 추워지고 있어. 아우, 나 진짜 미치겠어. 아, 들나무 때도 들어 다녀야 되는데. 와, 오늘 진짜 춥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해라. 이거 준비 다 해놓으셨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자, 복장까지 준비됐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야 돼서 오늘 사장님이 하는 거 다 보여주시면 제가 잘 배울게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쉬워요, 오늘 하는 거는. 진짜 쉬워요? 네, 진짜 쉽습니다. 잠시만 제가 메주를 꺼내올게요. 첫 번째 메주 하면서 이제 요렇게. 그때 만들었던 메주가 이렇게 변화했네요. 자, 보시면 메주는 여기에 노란빛이랑 하얀빛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여? 예, 보이죠? 얘가 황곡균이라고 해서요. 메주에서 제일 좋은 균으로 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주빵에서 띄우기 때문에 건조기에서 띄우는 것처럼 건조기에서 띄우는 건 전체 이래요. 저희 같이 메주빵에서 켜켜이 쌓아서 띄운 애들은 여기 이제 메주가 붙은 자리예요. 네네네. 이렇게 한 겹 쌓고 그 위에 한 겹 쌓고 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뜬 거예요. 속에도 당연히 초콜릿처럼 끈적끈적해요. 이거 부셔서 하시는 건 아닌데 혹시 보여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부셔도 제가 먹을 건데. 속에는 이렇게 하얗고요. 깨끗하네요. 이제 여기 안쪽에까 여기까지 떠가는 거예요. 이 아래까지 다 뜨면은 까매가지고 나중에 다 도려내셔야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띄워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한 3분의 1씩까지는 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뜬 메주네요. 요 노란색, 요 하얀색이 메주균 중에 최고라고 쳐주고요. 사실 대게 사실 때는 이거 까지 마세요. 이렇게 자르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풀어져요. 항아리에서. 그럼 이거 건져낼 때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게 메주가 6장. 6장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6장이 가고요.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요런 애들로 이렇게 네모나게. 요런 애들 6장. 그리고 준비물은 물은 20리터. 물은 20리터. 그래서 저는 요걸로 4번 떠서 넣을 거거든요. 요게 5000cc. 그래서 20리터. 생수병으로 2리터짜리 생수병 10통. 그렇죠, 열통. 깔끔하게 생수병 하나 갖다가 이렇게 세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되게 고운 보자기예요. 요거는 이따가 뭐 할 거냐면 소금을 넣고 물을 위에서 부면 소금이 자연적으로 녹아요. 소금을 녹힌 물을 갖다가 저 항아리에다 넣는 거고요. 그렇게 풀어 갖고 넣어야지. 아니면 나중에 물을 넣고 소금을 넣으면 안 풀려요. 죽어다 깨놔도. 그렇구나. 먼저 이렇게 준비를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해서 저기다 퍼서 넣을 거고요. 여기 수치랑 수치 있어요. 수치랑 건고추 엄청 깨끗이 말렸죠. 이거 저희가 농사 지은 거거든요. 건고추 3개랑 이렇게 건대추. 원래 이렇게만 넣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추에서 단맛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까지 같이 드리고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해요? 그럼요. 6장이면 이만큼 충분합니다. 저희는 요거를 이렇게 묶어갖고 넣을 거예요. 나중에 건지기 쉽게. 대게서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위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엉아들
지금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 정확히 잘 보셔요. 지금 콩 한 마리에 매주 6장인데 한 마리 분량을 된장을 담그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소금. 소금은 천일염 4kg. 자, 천일염 간수 뺀 소금이에요. 간수 3년 빼셨어요? 네. 3년 정도는 빼야 쓴맛이 안 나고, 물기도 없고. 소금 4kg에. 소금 4kg. 얘를 되게 고운 보자기가 있어요. 예, 보자기에다가. 되게 고운 보자기에다가 이거를 그 항아리나 그릇에 넣고 하시는데 네.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자기를 하는 이유를. 보자기에 이거 지금 통이 5리터짜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번 갖다 네 번을 불 거예요. 20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두 번. 세 번. 20리터에요, 20리터. 물을 다 붓는데, 소금이 네. 당연히 안 녹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보자기 끝을 잡으시고요. 소금을 녹여줘야겠네요. 그쵸. 소금을 녹이는 게 제가 채반을 지고 이거 집에 있는 진짜 오래된 거다. 이제 산발이라 그래야 되나? 네. 저거 뱃물 같은 거 내릴 때도 좋고 이렇게 만져주시면 여기서 다 녹아요. 네. 그래서 요 작업을 하기 쉽게. 자,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항아리를 볼까요? 제가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쉬고. 저기 가루 고치지 않게 잘 한 가진 곳에다 두세요, 사장님. 여기다 놔도 괜찮겠어요? 아주 아는. 여기. 네. 여기 괜찮겠어요? 너무 제일 좋은 자리 아니야, 여기? 자, 이제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오케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뜬 애들. 그렇게 깨끗하네요. 메주방에서 나오면 좀 더 많은데요. 저희가 그거 다 날려서 깔끔하게 보내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에 집에서 띄우는 메주들은 곰팡이 되게 많이 나 있던데 이건 진짜 깨끗하네요. 얘까지는 괜찮고요. 네. 빨간 곰팡이, 파란 곰팡이 난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하얀색, 노란색이 제일 잘 뜬 거. 그렇구나. 자, 별거 없어요. 항아리에다가 매주 넣었네요. 그게 답니다. 진짜요? 아까 그 수치랑 저는 얘 채로 넣을 거예요. 수시랑 고추랑 대추랑 건대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넣고 소금물만 넣으면 땡이에요? 소금물 넣으면 땡이에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소금물을 채우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얘네가 떠요, 물을 먹으면. 네. 그러면 어떤 물이 여기까지 만약에 찬다 치면 네. 여기는 물이 안 닿아서 딱딱할 거잖아요. 네. 열흘 후에 얘를 뒤집어주세요. 아, 열흘 후에? 여기가 꽉 막힐 거거든요. 얘를 빼내서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물에 있으면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누르시면 돌아가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저 장갑 꼈죠? 네. 장갑 끼고 손만 안 닿으면 돼요.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된대요. 영화들 다른 잡균이 들어갈까봐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여기다 소금물만 넣으면 땡이라고요? 네, 다 끝나셨어요. 된장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진짜? 그 대신 소금 농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그 20리터에 4kg 하시면 딱이에요. 그렇구나. 농도가.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소금이 아직 조금 더 녹긴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한 이유가 소금이 아무리 그래도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또 걸러내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걸러갖고 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가 한 번에 그러게요. 하시면 불순물도 걸러지고 소금도 이렇게 해서 잘 녹고 고운 보자기에다가 소금을 걸러서 녹이면 이제 불순물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하긴 된장 이게 다가 아니죠. 매주 콩 재배부터 매주 쓰는 것부터 어유 이거 요거만 배합만 제일 쉬운 거네요. 솔직히 배합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모두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갈라서가 문제예요. 갈라서가. 와 이물 되게 짜겠다. 어우. 그렇죠. 무지하게 짜죠? 20%의 소금 농도인데? 그러니까. 소금 물이죠, 완전. 엄청 짜겠네, 엄청 진짜. 짜겠네요, 진짜. 그렇게 해야 방부제 없이도 그 더운 날을 견디겠죠? 네, 저희가 염도 낮게 해봤는데요. 하늘에서 끓어 넘치고 난리 납니다.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녹았어요, 거의. 싱거운 거보단 짠 게 난 거네요. 싱거워서 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거워서 쉬어서 버려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시골에서는 이 농도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계란을 띄어서 500짜리, 염도를 맞추던데 500원짜리가 올라오면 뭐 된다고 네. 그 물에 뜬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뜨면 된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계란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렇게 하시면 짜요 엄청. 그러게 이거 계량해서 하시는 게 이거 고향의 비율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자 소금물 들어갑니다. 기운 좋으신 사장님 또 들고 왔고. 깔끔하네요. 그 간은 보자기에다가 걸러서 아주 물이 깔끔해요. 저 물 깔끔하고요. 지금 얘 살짝 떴잖아요. 네네. 뜬 부분이 있어요. 네. 요 부분을 그 어느 분은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냥 속 편하게 열흘 있다가 열흘 있다가 얘가 뿌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막혀가지고 안 빠져요. 괜히 네. 꺼내려다가 저기 부시지 마시고 이게 많이 불어나나 봐요. 불어요. 아, 얘를 그렇구나. 이렇게 눌러면 예. 눌러서 뒤집으면 돼요. 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눌러서. 와 된장 담기 쉽죠, 어들. 자 닦아놓은 뚜껑 덮으면 끝입니다. 네, 뚜껑 깨끗이 닦아서 덮으면 끝이에요. 네. 네. 그럼 사장님 이 된장이랑 간장 이거 가르는 거는 며칠 있다 하면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5일 빠르죠? 빠르네요. 그렇죠. 어떤 집은 두 달까지도 넣는데요. 이거를 빨리 갈를수록 된장이 맛있고요. 네. 오랫동안 놔둘수록 간장이 맛있어요. 맛있고. 근데 요만큼에서 간장이 얼마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간장을 숙성을 시키면 걔가 양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간장은 조금만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된장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5일을 하면 된장이 되게 맛있고요. 예. 한 20일쯤 되면은 예. 여기에 이렇게 가지 펴요. 예. 여기에 이렇게 얘가 어차피 곰팡이들이잖아요, 소개가.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을 이룰 거거든요. 예. 그거 건져주세요. 아. 그때도 역시나 장갑 끼시고. 네, 장갑 끼고 항상. 그거 건져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가 막히니까는 숨을 못 쉬거든요. 예. 그럼 썩는 거예요. 예. 그거 20일쯤에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아 얘가 갈라달래는구나 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네네. 사실 저희가 17일날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된 애가 있거든요. 그래요? 일주일 된 애도 보여드릴게요. 예. 와 자. 이게 일주일 된 거예요? 얘가 일주일 됐어요. 지금 만지면 되게 물컹해요. 쟤는 아까 딱딱했잖아요. 얘를 괜히 이렇게 해서 뒤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 보세요. 얘를 눌러요. 네. 누르면 들어가요 항아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라고. 그래서 뒤집으면 눌러서 뒤집으라고. 눌러서 뒤집으면. 눌러서 이 안에를 이렇게. 저기 색깔도 지금 네. 완전 다르죠? 네. 아고 그러게요. 오늘 담은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그쵸? 여기 지금 곰팡이 애들 다 올라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주를 열흘 있다 뒤집어주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한 20일 정도 됐을 때
위에 이렇게 골가지 막이 형성되면 그걸 걷어주라고. 그쵸 그쵸. 아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장갑 끼시고서 손을 대셔야 돼요. 맨손으로 하시면 잡균 때문에 상한답니다. 맞습니다. 예. 얘네들이 다 뭉쳐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쫙 아. 덮어요. 그리고 이런 데 하얗게 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5일 됐을 때 된장하고 간장하고 장 가르기를 해서 그쵸. 그때는 요 얘네들은 가지고 빼내셔서 이렇게 손으로 깨셔요. 부셔서. 네, 그럼 걔가 된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얘 물은 다시 아까 그 보자기 있잖아요. 네. 고운 보자기. 네. 거기다 한번 걸르시면 깔끔하겠죠? 아. 그래서 항아리에다 드시면 간장이 되고. 아, 그러네요. 아, 오늘은 그 된장을 담가서 그 열흘 있다가 메주를 뒤집어주고 20일 있다가 그 막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거를 걷어주는 것까지 했는데 장 갈라서 그때 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영화들. 그렇죠. 저희가 25일 된 날 뚜껑 열고 장 가르는 거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영화들 그 메주가 2월 초에 며칠 날 배달이 갈까요? 2월 2일 날, 3일, 2일 날쯤 택배를 쌀 예정이고요. 그러면 말날이 5일이에요. 네. 5일 전에, 5일이 토요일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 전에 배송되게, 금요일 날 배송되게끔 저희가 택배 아. 다 싸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날 말날이라 그날 이제 된장을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전에 고향의 사장님께서 그 메주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엉아들은 그 외에 준비해야 될 것들 항아리나 소금이나 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날 2월 5일에 딱 담그시면 돼요. 아셨죠? 저 하나 말 안 한 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저희 방금 메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물에다 바로 넣었잖아요. 네. 어느 집은 그 메주를 닦아서 네. 하셔요. 네. 그러면 메주 안에 물이 먹잖아요. 닦는 네. 과정에. 네. 그럼 염도가 달라져요. 아. 그래서 저희는 겉에 있는 지저분한 애들을 다 그 공기로 다 쏴가지고 깔끔하게 네. 보내드리거든요. 아까 네. 받은, 아까 보신 그 정도로. 아. 그러니까 바로 저희처럼 물에다 담그시면 돼요. 그렇구나. 따로 안 닦으셔도 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된장을 딱 담그기 좋게 손질을 해서 보내는 네. 것이기 때문에 물에다가 절대 닦지 마시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하실 수 있죠? 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된장 담그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저 진작 했어. 아유, 근데 이런 비법 공개해 주신 이 고양이 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아유, 아직까진 비법이란 건 없고요. 아 그러게요. 이거 된장 팔아야 되는데 비법 공개하는 게 쉽지 않죠. 매주만 좋으면 네. 네, 된장을 그렇구나. 맛있게 됩니다. 네. 아, 매주도 진짜 뭐 전문가가 했는데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올해 된장 끝내줄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엉아들도 된장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길에 고향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네 가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새해에 가격이 좀 달라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엉아들 여기 지금 요 네 가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이 고향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해에 가격이 좀 달라졌어요. 청국장이 1kg예요. 이거 4인 가족이 5번에서 6번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추장 2kg 단지인데요. 2kg에 48,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된장도 2kg 단지 45,000원이고요. 요거 조선 간장 고향에서 이거 몇 년씩 묵히나요? 5년 숙성인 겁니다. 5년 숙성, 5년 이상 숙성한 거죠. 이거 900ml예요. 900ml인데 18,000원이에요. 진짜 이거 넣고 미역국, 무국, 와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이거 딱 하나면 국 맛이 아주 달거든요. 자, 요렇게 네 가지가 고향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인데 정말 맛있어요. 맛은 제가 인증하고요. 콩농사 직접 져서 아주 청결하게 정성껏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셔요. 감사합니다.
진짜 난생 처음 된장 담그는 거 제대로 봤네요. 사실 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사장님께서 다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 담글 수 있어요. 된장 담그는 거 쉬웠구만. 저 정말 내년부터는 제가 담글 거예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이 부족해서 못 도와드렸는데 제가 할 거예요. 내년부터. 엉아들도 꼭 해보셔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